방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들 골프와 하루를 방방과 시작한다는 거 요즘에 전국에 소문이 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지금 빨리 눌러 팍 누르고 그 다음에 소문도 좀 내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완벽한 옥선생 방법왕의 스윙을 배우려면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이 방법왕은 원래 시리즈 잘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리즈를 합니다. 반쪽 스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쪽 스윙. 이름이 뭐 반쪽 스윙. 그 뭐 하프라고 해야 되나? 하프라고 하면 이만큼만 드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쪽 스윙의 탄생 배경, 사실은 옥스윙이라고 하는 그 스윙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스윙이에요. 자, 우리가 180도를 쓸 수 있어? 있어? 못 써요. 우리가 스윙은 180도를 쓰는 게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가르쳐준 선생님들은 그렇게 유연성이 돼. 옥선생만 안 돼. 방법왕도 안 돼. 와우. 여기서 90도가 되고 여기에서 90도가 돌아가야 되는데 백스윙까지는 얼추 돼요. 그런데 이 팔로우스루 때 발목 유연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막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는 나는 보통 스윙 타입 백스윙만 하면 눈이 이따만하게 커져가지고 백스윙만 크고 용두삼이 스윙만 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겐 정말 좋은 팁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공이 맞는 그 순간에 스윙이 끝나는 것이다. 그게 어제 방법이었죠. 그럼 오늘은 뭐예요? 백스윙을 했더니 옥선생처럼 이거밖에 안 가. 또 방법왕처럼 이거밖에 안 가. 그러면 거기에서는 드는 둥 마는 둥을 해요. 그냥 드는 만큼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스윙이 큰 분들은 이게 꼬임이 많아 안 많아? 크니까. 많죠? 그럼 고무줄처럼 꼬여있거든. 그걸 갖다가 팍 놓으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번쩍 들어서 팍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고무줄 팍 풀려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안 꼬아본 사람들은 그런 기분을 모르네. 이 방구방구 선생처럼. 그쵸? 그런 분들은 조금만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몸부림을 친 거 왜? 조금 들면 맨날 몸부림. 이 없는 사람들도 몸부림 쳤거든. 저 이 유연성 없는 사람들. 그래서 왼발 위에서 뭘 팍 돌리는 거예요. 즉 이건 굉장히 심술궂은 스윙인데 봐도 이게 주는 척을 하는 거죠.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줬다 뺏는 거예요. 줘 빼서 그거예요. 뺐을 때는 이렇게 뺏는 게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왼손으로 백스윙 자니까 뭐 오른손 하려면 하고 주고 그냥 이쪽에다 주고 공에서부터 팍 뺏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뺏는 스윙을 할 때는 왼손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은 이제 오른손이 개입이 됐어요. 어떤 손이든 괜찮다고 했으니까. 자, 또 백스윙이 큰 사람만 골프를 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백스윙이 크니까 팔로우스가 짧아서 난 골프를 못 친다고 생각을 했어. 큰 사람은 여기서 그냥 팡 하고 끝내면 되고 그 백스윙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스윙이 작은 사람은 좀 보냈다가 팍 당기면 되는 거예요. 다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와우. 자, 여기서 좀 주고 아이고 더 이상 못 가고 있어. 그럼 거기 가 보내고 나서 이런 식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백스윙이 큰 분들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냥 백스윙이 큰 분들은 번쩍 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버리면 돼. 이런 타법을 제가 지금 굉장히 건성으로 하는 거지만 연습을 이런 패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치고 나서 그럼 난 스윙이 뭐야? 안 이쁘잖아. 그런 분들은 번쩍 하고 퉁 친 다음에 피니쉬를 만드는 걸 연결해가면 예쁘게 얼마든지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백스윙이 너무 안 들어가. 그런 분들은 조금만 보내놓고 왼쪽으로 그냥 확 당기는 거예요. 이게 당겨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백스윙이 안 되고 다운스윙이 안 되고 이런 거 가장 이상적인 건 오른쪽과 왼쪽을 섞는 건데요. 지금 우리 방법왕을 시청하신 분들은 한 명도 안 될걸요? 양쪽을 다 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옥스윙의 기본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방법왕에서 살짝 소개를 드리는 건데 반쪽 스윙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한쪽을 장악한 후에 그 반대쪽을 조금씩 접목을 시키는 거지 양쪽을 다 쓰잖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골프 잘 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는 방법왕스럽지 않게 굉장히 무거운 하지만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을 했으니까 꼭 한번 돌려서 양편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어제 거와 오늘 이 두 편 꼭 보셔야 됩니다. 방법왕이었습니다.